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바로 서울에 위치한 서로서 전문학교에 왔는데요. 이곳에는 정말 다양한 생물들이 있어서 제가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로 아르마듈로, 여러분 아시죠? 그 친구를 한번 보고 싶어서 왔는데, 그 친구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신기한 친구들도 있으니까 한번 바로 올라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한번 가볼게요. 와, 여러분들 도착을 했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오늘 저 오늘 도와주실 두 분이시죠? 네. 아, 반갑습니다. 와, 여러분, 여기가 바로 학교입니다. 대학교.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3층인데 엄청나게 많은 생물들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거를 오늘 함께 보여드리면서 뭐 아르마딜로부터 다양한 동물들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 우선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겠죠?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에 이름이랑 해가지고 연락처랑 해서 이거 관리하는 거죠? 네네. 관리하는 네. 사람들의 이제 이름이랑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개체한테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전화를 할 수 있게끔 사육사 등록카드를 다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사육사 담당분들이 진짜 여기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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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달려있는데, 와, 이거 싱글백 아니에요? 네, 싱글백 있는데 지금 뒤에 숨어있어서 이름은 방울이에요. 아스퍼예요. 아스퍼. 싱글백 종류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아스퍼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우와. 이 친구가 호주 도마뱀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진짜 유명한 친구인데, 가죽 자체가 엄청 독특하고 꼬리랑 머리랑 좀 헷갈릴 정도로 이 솔방울처럼 생긴 친구입니다. 그래서 싱글백 스킹크예요. 맞나요? 네, 맞아요. 그쵸? 혀가 파란색인데 이제 자기가 독이 있다고 네. 적들한테 보여주려고 혀가 파란색이지만 사실은 독은 없는 도마뱀이에요. 와, 옛날에 그 일본에서 호주 가서 밀수하다가 뭐 그런 도마뱀이기도 한데, 여러분들 밀수 그런 것 좀 하지 마세요. 우와. 이제 버미즈 파이톤이랑 레틱 파이톤이라는 친구인데, 이제 약간 몸에 그 무늬가 둥글둥글한 애들이 버미즈 파이톤이고 약간 네. 날카로운 애들이 레틱 파이톤이에요. 와, 제 어두운 왼쪽이 이게 레틱이고 오른쪽 딱 이렇게 반반 있네요. 왼쪽 레틱, 오른쪽 버미즈. 와, 진짜 크다. 이거 장난 아닌데요? 파이톤은 지금 40kg입니다. 아, 40kg? 네. 그 레틱 파이톤이 되게 이제 사람들을 많이 해친 뱀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친구는 네. 저희가 아기 때부터 직접 키우느라 네. 엄청 순하고, 저희가 이제 하루에 한 번씩 꺼내서 아~ 핸들링하는 시간도 가지고 있어요. 핸들링 시간은 지났나요? 지금 꺼내서 핸들링 할 수 있어요. 한번 몸에 감아보실래요? 진짜 가능하나요? 네, 가능해요. 와, 가능하구나. 와, 여기 학생분들이 진짜 용감하네요. 지금 이거 제 생각에 한 5m? 3m? 4m? 3m 될 거예요. 제가 목에 바로 걸어도 되나요? 네. 와, 진짜 크다. 얘 사람 물진 않죠? 제가. 와, 얘 왜 이렇게 무거워. 와, 힘이 장난 아니다. 힘 준 게 아니잖아요. 네. 그냥 걸쳐놓은. 걸치기만 했는데도 힘이 좋아서. 와, 그래서 저희가 관리할 때 꼭 2명 이상이 같이 핸들링하도록. 잠깐, 머리는 왜 여기다? 야, 여러분들 이게 진짜 장난이 아니라 정말 무겁고 힘이 엄청나게 셉니다. 그것도 먹잖아요. 자연에서는 동물도 사냥해서 먹잖아요. 사슴 같은 것도 잡아먹는 애들이랑. 와, 보이시죠? 어깨가 지금 그 완전 군장 된 것처럼 무거워졌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얘가 내 다리 대신 감싸서. 와, 여기 학생분도 여학생분도 여기 보면 다리 꽁꽁 싸매가지고 잠깐 내가 다리 풀어드릴게요. 와, 야, 장난 아니다. 진짜 커요 여러분, 작은 게 아니에요. 오, 이거 방금 좀 무서웠다. 네. 아, 이런 곳입니다 여러분. 진짜 볼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와, 얘 뭐야. 아, 귀여워. 그 사이에서 나온 기니피그들인데 네. 저희가 번식한 새끼들이고 이제 여기 암컷만 모여있는 공간이에요. 번식한 새끼들이요? 네, 저기 제일 뒤에 있는 친구가 암컷이고 이제 속컷은 다른 곳에 있는데 여기 애들이 다 새끼예요. 아유, 얘는 그 말티즈처럼 저희 집에 기르는 강아지가 지금 누워서 자는 것 같아요. 최근에 미용했는데도 털 자라는 속도가 되게 빨라가지고. 아이고야, 귀여워라. 와, 진짜 예상치도 못한 애들이 진짜 많네요. 와, 얘 블루테그인가요? 네, 얘는 블루테그예요.
뒤에 있는 큰 애가 수컷이고 여기 작은 애가 암컷인데 이제 번식을 시키려고 쿨링을 끝내고 여기다 둔 상태예요. 아, 얘도 성체이죠? 이 정도면. 네, 암컷은 이 정도가 성체고. 와. 여러분들 아시죠? 태구라는 도마뱀 달걀도 좋아하고 그냥 뭐 다 먹는 육식성 친구죠. 오지마. 아, 오지마. 귀여워. 한번 들어와서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게 무슨 다람쥐라고? 삼색 다람쥐? 이게 삼색 다람쥐라고 이제 학명이 아름답다라는 말이 들어가요. 아~ 엄청 아름다운 다람쥐. 오, 여기 나온다. 어, 괜찮아요. 간식 오. 바로 보여주시면. 와. 우와. 이 사이즈는 청설모처럼 크고 지금 약간 빨간 조명이 있어서 그런데 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주황색, 하얀색, 검은색 이렇게 세 가지의 색이 컬러로 뭐 드릴까요? 오, 아, 이런 애가 색깔이 보인다. 보이시나요? 아, 너무 귀엽다. 이 친구가 한국에 그렇게 많지 않은 다람쥐래요. 어떻게 얼핏 보면 청설모 같긴 한데 어우 너무 착한데요? 정면으로 보니까 더 청설모 같네. 야, 진짜 여기 와서 평생 보지도 못했던 것들 다 보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자 멕시칸 리프 프로그라고 해서 와 이제 멕시칸 리프 프로그라 해서 눈이 이렇게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 같다 하는 게 이제 매력인 친구예요. 오, 한번 확대 좀 해볼게요. 우와, 개구리 눈이 이렇게 이쁠 줄이야. 색깔도 이쁘고 굉장히 통통하고 딱 손에 움켜지면 괜찮은 그런 친구인 것 같아요. 화투푸랑 왁싱몽키랑 합친 느낌이라 해야 되나? 너무 이쁘게 나온다. 요런 아이도 있고 요런 아이도 있고 요런 이 친구도 있고 요런 아이도 있고요 요런 친구도 있네. 와, 내장 다 보여요. 말랑말랑. 우와, 얘네 뭐 자라인가요? 이 친구는 플로리다 자라인데 굉장히 사나운 자라 중 하나고 이제 달리기가 굉장히 빨라서 이제 물 밖에 꺼내면 시속 24km까지 달릴 수 있는 좀 굉장히 빠르고 사나운 자라예요. 시속 24km면은 진짜 빠르다. 여러분, 얘네 그리고 지금 크기 자체가 등갑이만 했을 때도 거의 30cm가 넘어갈 것 같은 그런 크기인데 와, 뭐 시속 되게 잘 만드셨네요. 와, 저기 위에 올라가 있는 걸 되게 좋아해서 네 그걸 따로 만들어주니까 잘 올라가더라고요. 아, 오마이갓 아고고부. 와, 여러분 이 친구가 스냅핑 터틀 중에서 가장 큰 종류인데 여기 보면은 혀 여기 보이시나요? 핑크 색깔? 이거 지금 먹이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얘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네, 지금 아, 20kg 정도 되는데 저는 잘 못 들고 이 친구가 아, 제가 들어볼게요. 아, 네네. 아, 팔 떨리는 거 봐. 아, 이거 거북입니다. 와, 오, 너무 무거워. 이거 외국 영상 보면은 이렇게 항상 하더라고요. 하고 싶었는데 너무 무거워서 오래 못 들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가까이 보시면은 이게 갈인데 얘네들은 뭐 버러우를 하거나 그러진 않고 땅을 기어다니는 애들이라서 헤엄을 막 많이 치는 애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갈퀴가 발달이 좀 덜 돼 있고 발톱이 많이 발달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등갑이 튼튼하고 건강하네요. 저희가 매일 솔로 등 이끼를 닦아주고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야, 잠깐만 들어가 이제. 자, 여러분 이제 드디어 대망의 오늘 보고 싶었던 아르마딜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고고기 아, 가볍네요. 자, 이제 사육사님께서 아르마딜로를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우와! 아, 미쳤어. 자고 일어나서 웅렁이. 아, 얘 지금 자고 있는 거예요? 자고 일어났어요. 오, 뭐야, 왜 소리 뭐야 이거. 스크리밍 헤어리 아르마딜로라는 친구예요. 아, 아, 이거 괜찮은 거 맞죠? 어, 밝은 데로 한번 가봐도 되나요? 귀엽네. 아, 너무 귀엽다. 들어가면은 네. 진짜 엄청 발발되네. 우는 게 특징이라. 네. 이렇게 즐겨봐야 되면 나 울어서. 아, 진짜요? 여러분 지금 보면은 이 친구가 소리를 꽥꽥 질렀는데 저는 이렇게 소리를 낼 줄 몰랐거든요. 오빠? 아, 잠깐만요. 이거 앵무새가 내는 소리죠? 네. 아, 얘가 낸 거예요? 맞은 앵무가 낸 거예요. 아, 너 왜 그래요? 오빠 왜 불러? 와, 참 특이합니다. 여기는 정글이야, 정글. 오빠? 아, 얘는 그 약간 그 싫어하는구나. 잠시 왔어. 귀뚜라미 이거 어떻게 줘요? 그냥 줘도 그냥 되나요? 그냥 주면 잡아먹는데 그 지금 너무 도망가느라 바빠서. 아, 먹을지 모르겠네. 이리로. 와, 탄력이 되게 좋아요, 여러분. 힘도 엄청 세요, 진짜.
살이 맨날 저려가지고. 지금 이게 다 큰 건가요? 네, 성체예요. 아, 성체구나. 네, 아르마딜로 중에서는 가장 작은 종이라. 아, 진짜요? 네, 그래서 그 사육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해외에서는. 아. 국내에는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잠깐만. 아, 얘가 되게 그걸 하네요. 여러분, 이게 바로 아르마딜로입니다. 어유, 얘 잡아. 어, 미안해, 미안해. 얘네 그러면 무슨 과예요? 얘네는 그 아르마딜로과랑 그 빈치류. 빈치류요? 네. 개미핥기나 코알라 네. 같은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을 통칠해서 빈치류라고 하는데 아. 얘네들이 보면 혀가 엄청 길어요. 내밀면은. 아, 그 네. 알았어. 저가 뭘지 모르겠네. 아, 얘가 지금 그 진짜 신기한 게 네. 생식기도 엄청 길어서 네. 자기의 몸의 절반 이상의 길이로 생식기를 내보낼 수 있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자고 있으면 약간 기분이 좋아서 생식기를 내밀 때가 있는데 네. 그때 진짜 약간 징그러워서 어, 아, 생식기도 크다라는 거구나. 네, 생식기도 크다기보다 길어서 아. 혀처럼 엄청 길어요. 아, 특이하구만. 이게 뭔가 싶었겠어요, 처음에는. 네. 아, 얘네는 그럼 자연에서 네. 그 어떤 것들을 주로 먹어요? 곤충 먹겠네요? 네, 파충류도 많이 먹고 대부분 주식은 곤충류고 저희는 귀뚜라미랑 미럼 정도 구별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친구 얼굴 눈을 보면 너무 귀여운데 지금 계속 얘가 딴 데 가느라 지금 촬영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꼬리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아, 이 정도 길이가 되고요. 그 등갑은 이거는 이렇게 탈피를 하나요? 네, 탈피를 만약에 한 겹이 빠지면 그게 다시 자라고 네. 지금도 몇 개 빠진 부분이 있는데 다시 아마 자랄 거예요. 아, 손톱이나 발톱처럼 다시 네, 자라요? 네, 그리고 얘네는 특이하게 그 6대 아르마딜로랑 띠별로 과가 네. 많이 나뉴어요. 네. 근데 얘네는 그 6대 아르마딜로가 몸을 공처럼 아예 말 수 있고 얘는 그 종은 아니고 아~ 다른 종으로 해서 몸은 못 말아요. 이렇게 쭈그릴 수는 있는데 완전히 공처럼은 못 마는 친구예요. 얼굴 좀 보여주면 안 되니? 얘네는 혹시 어디 나라에서 사는 친구들이에요? 친구는 북미에서 남미까지도 서식하는 아~ 친구들이고 아, 진짜요? 네, 이 친구들 특이하게 다 육식만 하는 게 아니고 채식도 해서 저희는 애호박도 구별하고 있어요. 아, 육식, 채식도 하고? 네, 거의 잡식. 아, 얘 미국에 네. 사는 애들이구나. 네. 그 남미면은 그 거의 그 아르헨티나랑 막 이런 쪽에 네, 사는구나. 맞아요. 아, 와, 눈이 너무 귀엽고 지금 보면은 코가 벌렁벌렁하고 생각보다 이 하얀 긴 털? 그런 게 생각보다 많네요. 네, 아까 말했듯이 스크리밍 헤어리 아르마딜로라서 네. 몸에 털이 많이 나있어요. 근데 얘가 너무 소리를 지르고 그래도 손을 물거나 그러진 않고 얘가 전 세계 아르마딜로가 지금 공부해 왔는데 한 90종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거라고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오, 너무 예뻐. 얘 말고도 아르마딜로 말고도 청삼갑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사진에 보이는 친구 있죠? 그 친구가 얘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 친구도 나중에 한번 소개시켜드릴 수 있으면 소개시켜드릴게요. 아, 근데 얘가 혹시 얘 야행성인가요? 네. 아, 그래서 얘가 지금 싫어하는구나. 미안해, 알았어. 근데 이 아르마딜로가 혹시 출산을 하나요? 아니면 알로 났나요? 출산. 어, 진짜요? 오, 야, 신기합니다. 얘네 새끼가 나오면 얼마나 이쁠지. 주말에서 3마리 정도 보통 토요일이랑 똑같이 낳고. 네, 얘네 그러면은 굴을 파면서 사는 애들이에요? 네, 굴을 파서 안에서 이제 포식자로부터 이제 피해서 사는데 그 안을 파악하기 위해서 앞발이 되게 발톱도 엄청 길게 자라고 사막 같은 데서도 그 흙을 잘 팔 수 있게 그렇게 발달되어 있는 애들이에요. 앞발이 확실히 뒷발보다 발톱이 엄청 길거든요. 네. 보시면 그런데 좀 보여줘. 코에 야, 먼지 다 묻히고. 야, 먼지 묻히지 말고 나와. 방금도 저 얼굴 보고 흥 하고 한 거 보셨나요? 아이구야. 아니, 저 이렇게 소리 내는 거를 몰랐는데, 오, 이 털이 되게 오, 신기하다. 이 발도 보이시나요?
돼지 소리 나요, 돼지 소리. 근데 여러분들, 요 아르마델로가 외관상 너무 특이하게 생기다 보니까 많은 밀수 포획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여러분들은 나중에 많이 보시면 꼭 보호해주고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귀여운 친구 한번 만나봤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빨리 가, 아르마. 아이고야, 고생했다, 고생했다.